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드렸던 문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중개상으로의 표시광고 사항,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되고요. 성명소연 등 적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번 등록번호가 작년 8월 21일 신설됐다고, 옛날에 등록번호 없다가 5번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할 때는 성명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다섯 개를 더 적어야 되고요.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여덟 개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매물, 거짓매물, 낙심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인데요.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네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출판사 모의고사 낼 때는 이 네 개 외에 뭘 넣었냐면은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를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입니다. 네, 모니터링 이거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중요하죠. 5번은 모니터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동그란 기억에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10일 이내에. 6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거, 오늘 진도 나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8월 달에 신설됐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 세 개라고요. 시공시, 시공시가 시가 1번, 3번 둘 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건데, 1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양가로 3번은 누구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겁니다. 시공시 이 세 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양가로 3번 그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중개업소에는 우리 매물 내놓지 말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8번 휴폐업 신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휴폐업,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중개사무소 폐업 한 군데서 같이 다 할 수 있다고요. 두 군데 다 안 다녀도 된다. 9번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공시 세 개가 신설됐다. 시공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두 개가 신설됐다.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는 경우 두 개가 신설됐다. 양 동그라미 3번은 원래부터 있던 거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가 신설됐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신설됐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3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 관청이,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죠. 자격과 관련된 것은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한다. 양가로 4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작년에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보조원 이름을 적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3번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으로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여야 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제되는데 해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8억인데 13억에 거래한 것처럼 실제 돈 주고받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놓고 나중에 왜 해제 신고 안 했냐 하면 해제 신고 할 수 있잖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1번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죠. 47번에 있는데 47번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6번 밑줄 지났죠? 이 밑줄 친 부분이 신설됐다고 작년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동그라미 2번, 3번 밑줄 친 부분이 작년에 신설됐고요. 동그라미 4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됐죠. 임대차 신고는 올해 6월 1일부터잖아요. 월세 30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성남에서 중개업 하는 분이 전화 왔던데 쉬는 시간에 전화 받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그 반지하 그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로 쓴다고 하는데 30만 원 넘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묻던데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에는 돼 있고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요? 월세가 40만 원이래요, 반지하. 임대차 신고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냐고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 경우만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이죠. 인터넷 쇼핑몰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된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법인이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법인이 취득하면. 그때 주택취득자금조달을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고요. 공부상 오피스텔로 돼 있는 거는. 그럼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결론은 오피스텔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없으니까 법인이 오피스텔 취득해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오피스텔은 투기나 투자하지 말라고요. 돈 안 된다고. 오피스텔은 분양받으면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분양가보다. 월세 받는 것밖에 없다고요. 아파트는 분양받으면 거의 두 배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세 배 올라갔어요. 105선 분양가 대비.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백옷하고 송도, 신도시 사이에 있는 그 논현동 이런 데가 월곶 이런 데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 개업공개사들이 유튜브 채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송도나 지금 백옷, 신도시 사이에 있는 거 거기도 논현동 맞아요? 인천 이게 그 다리, 월곶 다리 건너면 논현동 맞아요? 월곶이 아니고 그게 뭐라고 하지? 바다, 월곶 소래포구, 소래포구지 월곶이 아니고 그 다리 건너면 있는데 그런 데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를 하려면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가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주식투자가 내재가치투자법이잖아요. 내재란 걸 올레자 미래가치라는 이야기죠. 내재가치라는 게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밑줄 친 것 2번, 3번은 작년 8월 21일 신설됐고요. 동그라미 3번은 올해 6월 1일부로 신설됐으니까 주의하시라고요.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공인중개사법 7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개가 있다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거기에 시세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돼 있나요? 시세에 28번. 28번에 동그라미 5번에 위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3개 위반 이렇게 돼 있죠? 그 3개가 뭐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시공시. 시 앞에 시 뒤에 시 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앞에 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마지막에 거는 누구든지 공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거 이 3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요. 그 암기 페인트 28번에 동그라미 5번 그 다 적어버리면 칸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줄여놨다고요? 세 개입니다. 세 개가 이거라고요. 시, 공, 시. 그 적어놓든지 하세요. 28번 암기 페인트 28번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세 개 밑줄 치가지고 어디 여백에다가 시, 공, 시 적어놔요. 그 시, 공, 시라고요. 그럼 또 시, 공, 시가 뭔지 여기저기 찾아보면 되겠죠. 다음에 모르면. 자, 그 다음에 13번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것 적어놨네요.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것, 방문신고해야 되는 것,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3개는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과태료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3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박스 안에 이게 작년에 신설됐는데요. 가나다. 가나다가 뭐냐면은 이게 가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겠고요. 나다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 가나다는 개별 기준이 500이라고요, 500. 우리 암기 프린트 23번에 확부모추 해가지고 2번, 3번, 4번이 밑줄 지났죠? 작년, 최근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에 밑줄 친 이유가 작년에 8월 21일 날 신설됐습니다. 그 1, 2, 3번 확부모 추 1, 2, 3, 4번은 개별 기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운해 5, 6, 7번은 400입니다. 8번 공원 300만 원입니다. 9번 명령은
9번, 10번은 200만 원입니다. 맨 마지막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이죠. 확부모, 추, 개운, 해, 공, 명령, 교. 개별 기준 무거운 것부터. 자, 그럼 마, 다시 우리 프린트 마번에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반가로 3번, 둘 다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이에요. 이게 작년 8월 21일부로 250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00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그 협회에서 건의했다고요.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 둘 다 안 하면 500, 무슨 일이지 않냐. 둘 중에 하나 안 했으면 반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250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이었다고요. 개별 기준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 하, 이게 뭐냐면, 성명소연 등 적지 않거나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했죠, 좀 전에. 이걸 누락시키거나 또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개별 기준이 50만 원이라고요? 이 개별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암기 프린터 아까 23번, 그 다음에 26번 보면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개별 기준이. 26번 100만 원 이하가 되려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중에서 지금 하 이게 어디에 속하겠어요? 50만 원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중에서 예? 예, 3번입니다. 3번.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그래서 명칭, 광, 반납 할 때 광, 반. 그 4번까지는 50만 원이죠. 4번까지. 암기 프린트 26번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개별 기준 50만 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반납, 보이게, 휴. 8번까지는 30만 원. 9번. 휴업, 3월 초가 무단휴업, 요거는 20만 원이죠?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개별 기준 20만 원. 물론 개별 기준 해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15번. 보수 지급 시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지금 표 보면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보수에. 중개보수 100만 원입니다 하면 나중에 보면 110만 원 나온다고. 부가가치세 더 포함해가지고 취득세도 8%라고 했는데 나중에 8.8% 나온다고요. 2주택이면. 16번 작년 7월 3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임대차 3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시사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유승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던데, 그 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이제 이거 나오던데. 장단점이 있죠. 오늘 보니까 스웨덴 총리도 그게 탄핵됐더라고요. 이게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했다가 스웨덴 총리도. 외국에는 전세 있어요, 없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세? 없죠? 당연히 월세밖에 없습니다. 북유럽은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고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보통 월세를 2% 안에서 올리는데, 2% 안에. 우리는 최대 5%잖아요. 북유럽은 거의 2% 안에서 올리는데 그걸 폐지하겠다 해가지고 총리 거의 아예 탄핵됐었어요. 언내각제이니까 뭐 국회의원들끼리 탄핵을 하는데 거기는 과반수 정당이 없더라고요. 북유럽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과반수가 넘잖아요. 한 당이. 자, 기억 밑줄 지났는데요. 기억 빼고 나머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하고 똑같다고요.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죠. 주택은 주인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2년 지나면. 주택은 2 플러스 2 한 번만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 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만약에 처음에 5년 계약했으면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또 5년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더 연장됐는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또 나가겠다고 할 수 없다고요. 지금 현행법상은. 물론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가 입법 예고되어 있냐면은 1급 감염병,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폐업을 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문 닫아도 계속 세입자는 월세 내야 돼요. 지금 계약 기간 5년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1급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합 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 끝났어요. 예고 기간이. 시험 보기 전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100%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받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프린트는 2020년 바뀐 거 내드렸고요. 올해 바뀐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내드리겠다고. 지금 아직도 바뀔 게 남아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내드릴 거예요. 올해 바뀐 것도. 지금은 일단 확정된 내용. 작년에 바뀐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2개의 차임액이고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죠.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30번에 맨 밑에 보면 2기, 3기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17번 정액 청구인데요. 정액, 증감 청구인데 정액만 상한선 있고 감액은 상한선 없죠? 20분의 1인데 단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정한 데는 없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농지법 개정됐는데요. 농지법.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맨 마지막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이죠. 이 말이 신설됐다고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 말이.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 임대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않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를 안 짓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하다고요. 왜 바뀌겠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60세면 완전히 애기잖아요. 애기. 저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아가야 애기야 왔냐 이렇게 우리 강아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도 60살이면 최고입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를 더 이상 안 짓는 경우만 임대차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고요. 또 그다음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연접. 연속해서 접해져 있는 경우. 지금 시흥시에 연접하고 있는 게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에도 연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성. 화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시흥시가 여러 군데 연접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거나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5년 최단기 존속기간. 이게 작년에 8월 21일 정도에 바뀌었고요. 바뀐 날짜는 정확하게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4번도 바뀌었는데요.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무상, 임대, 임대차, 사용대차 하는 경우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까지 추가했다. 분만 6개월 미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아파트 지금 사전청약한다고 했는데 사전청약 물량의 85%가 특공입니다.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7년
안 넘은 사람, 7년 이하 신혼부부들에게 30% 특별 공급입니다. 애가 없으면 2순위더라고요. 애가 있어야 1순위예요. 애 있고 뭐 이러면 무조건 당첨되겠더라고요. 신혼부부 중에는. 자, 그 다음에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인데요. 세입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세났는지 안 났는지 알려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동주민센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단, 그 밑줄 지났는데 시험에 임대인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다 하면 X에 인적사항은 요청할,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성명만 알면 되잖아요. 성명이 주인이 산다 해놓고 주민등록 주임신고가 다른 사람 돼 있으면 그거는 다른 데 세놓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인데 나가라고 하면 누가 살 거냐, 주인이 산다고 하면 주인 누가 살 거냐, 언제부터 살 거냐 문서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네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면 그러면 계약갱신요건을 거절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으라고 싸우고, 말로 하면 싸우잖아, 소리 높아지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세입자면 그럼 안 알려주면 안 나가겠다, 그럼 세놓을 요구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알려주면 그거 적어놨다가 나중에 동주민센터 열람해보고 다른 데 세놨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고요. 20번 마지막 자금조달계획 제출인데요.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가 있는데 자금조달계획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증명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일지구라도 3억 이상인 경우만 제출했죠. 지금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 다음에 올해 바뀐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확정되면 시험 보기 전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문제 풀이는 2시 30분에 문제 좀 빨리 식사하고 30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